준비했으면 시작할까요? 열흘 전 민주당 혁신위라는 곳에서 1호수의 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는 사실상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매우 복잡한 말로 마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수용하는 듯이 변명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불체포 특권의 포기는 민주당이 대선 당시에도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유권자들 앞에서 또다시 한번 약속했으며 2주 전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재차 공개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포기 서명으로 실천 의지만 보여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서명조차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립서비스 차원에서 특권을 포기한다고 그랬지 속마음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스스로 말을 번복했던 것의 대자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호 쇄신안조차도 실천되지 않고 거부당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몸에 붙은 티끌 하나 떼어내지 못하는 민주당이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는 것 자체가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간 민주당의 위장 탈당은 부정부패 행위자들에게는 도피의 수단이었고 의회 폭거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면피 탈당, 꼼수 탈당의 장본인들은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을 향해 한층 더 강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외부에서 용병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양국관리법 강행 처리 당시에는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나서서 입법 폭주를 완성했고 공영방송 연구 장악을 위한 방송법 강행을 위해서는 성추행 혐의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나섰으며 꼼수 탈당의 대명사로 검수 완박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민형배 의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민주당에 금의환향 복귀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의 꼼수 탈당 근질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민형배 의원을 제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소속 현재 무늬만 무소속 신분인 사람으로서 당의 입법 독재 완성에 기여했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조치도 뒤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차피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명칭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 호신위원회로 립서비스 차원의 쇼만 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혁신의 기대조차도 할 것이 없다는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민주당은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의 실천력을 보여주는 서명이라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강행한 데 이어 토요일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였습니다. 7월에는 전국을 돌면서 대대적으로 길거리 선동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민생에 민주당 발 제2의 광우병 괴담 정치로 불안감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급락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대표적 업단체인 한국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진짜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산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는 절절한 비판을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오염수가 다량 배출됐으나 그동안 우리 해역에는
의미 있는 방사능 증거가 없었다고 했고 오염수 공포 조장은 자해 행위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를 핑계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감정적 자극과 선동으로 본인들을 위한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차마 표현하기 못해서 간접적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꽃표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토요일 집회 발언은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타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갈등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 피해 여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부합하면 어떤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태도 망설이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린 민주당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께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을 돌팔이라며 공개 집회에서 막말을 일삼았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긴 하지만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반란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입니다. 윤영찬 의원에게 묻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1639만 명은 쿠데타 세력입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 윗선의 무능까지 골고루 다 갖췄던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꿰찼던 윤영찬 의원 역시 문재인 정권 실정의 공동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성과 사죄도 모자라는 마당에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향해 쿠데타라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윤영찬 의원은 과거 상대당 대표의 연설이 포털 메인 페이지에 올랐다고 포털 업체에게 들어오라고 지시해서 협박성 직권 남용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통제하려는 윤영찬 의원이 이제는 선거 결과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쿠데타 망언으로 1639만 명 국민의 선택을 욕보인 윤영찬 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총체적으로 실패한 지난 정권이 아직도 그립거든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는 평상 말 책방으로 가셔서 일손이나 거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막말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하여 우리 의회 정치를 퇴보시키는 또 하나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독선, 독단, 독주의 연속이었습니다. 농해수위에서부터 여야가 결의안 내용은 물론 의사 일정에도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은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국제관계와 연관된 결의안을 국회 이름으로 채택하는 것은 관례가 없는 폭주임을 강력하게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용인 아래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표결을 강행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IAEA 기준을 따른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두 정부가 연속으로 국제사회에 밝힌 입장을 일거에 뒤집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교 전략의 측면에서도 이번 주 IAEA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성급하게 외교적 선택지를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인 IAEA 공신력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제3의 전문가 집단을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제3의 전문가 집단은 누구를 이러는 말입니까?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을 만들어내고 세월호 고위 침몰설과 천안함 자폭설을 그럴듯하게 주장하던 사이비 전문가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갖 괴담을 생산 유포해온 민주당은 가장 권위 있는 원전 국제기구인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중심국임에도 보편적 국제 기준과 규범을 따르지 아니하려 하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변두리 불량국가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을 동력으로 삼아 또다시 거리로 나가 정부 비판과 공포 조정에 열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임모 의원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은 광우병 선동 당시 미국산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선동의 판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한다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한다고 지나간 자리마다 수산시장 상인들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민주당은 반민생, 민폐, 거리 시위를 이제 중단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개각에 대한 야권의 비난 행렬을 보면 합리적 기준이 실종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미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야권 극렬 지지자들이 퍼부은 인신공격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입니다. 역도 선수가 뭘 아냐는 식의 질라전 폄하 발언과 최윤희 전 차관의 사례를 망각한 자기 모순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대결주의의 소산입니다. 탁월한 올림픽 업적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영웅을 진영 논리에 따라 욕보이는 병든 정치가 안타깝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극우주의자로 몰아세우는 것도 과도하게 편향된 정치 공세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굴종과 일방적 퍼주기를 유일한 통일 방안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에 어긋나면 무조건 반통일 세력으로 낙인 찍습니다. 상호주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 어떻게 극우가 되고 반통일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볼 때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4조는 단순한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이 적대적 대북관이라고 비판하는 김영호 후보자의 발언들은 안보가 우선이라는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깨뜨리고 끊임없이 대결을 격화시켜 온 것은 오히려 북한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 정권의 그 같은 행태를 늘 감싸는 데 급급해 왔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핵 개발과 통미봉남 전략에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통일부가 대북 지원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내부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를 변화시킬 적임자입니다. 야당에서도 후보자의 일부 지엽적인 발언만 문제 삼지 말고 청문을 통해 전체적인 정책 비전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뒤로는 온갖 부정을 일삼는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의 가재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외치면서 뒤로는 입시 부정을 획책한 조국 전 장관이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최근에는 가난한 척, 서민을 위하는 척 정치 코스프레를 해왔지만 알고 보니 수십억이 넘는 코인 투기를 버젓이 벌여온 김남국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위선 정치의 민낯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께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여당을 패싱한 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던 날 민주당 소속 김영주 부의장의 휴대전화 사진 한 장이 포착되며 새로운 위선의 역사가 써내려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일본 때문에 온 세상이 망할 것처럼 정치 선동에 올인하면서 뒤로는 일본 여행 삼매경에 빠져 있었으니 이런 게 대국민 기만 쇼가 아니면 무엇란 말입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오염수 방사능 테러라고 강경 주장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나라에 유유자적 골프 치러 가는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방사능 테러 방조범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일본이 방사능 테러를 자행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나라에 유유자적 골프 치러 놀러가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고 오랜 기간 민주당이 보여온 위선의 민낯이자 본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이 골프 치러 가겠다는 홋카이도가 얼마 전 G7 환경장관 회의가 열렸던 곳이라는 걸 민주당이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기후, 에너지, 환경장관 회의 공동 성명으로 IAEA의 독립적 후쿠시마 원전 검증에 대해 처리수가 IAEA 안전기준과 국제법에 부합되게 방출되고 인체 및 환경에 어떠한 해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IAEA의 독립적 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기구가 조사하는 이 IAEA의 검증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하니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오염수 방류 위해성을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민주당이 본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국회 부의장이 일본에 골프 치러 놀러 가겠다는 한가한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이 상식적으로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인과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면서 우리를 볼모로 인지극을 더는 버리지 말라는 이 수산업 종사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김영주 부의장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답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홋카이도 단체 골프 여행을 위해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서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홋카이도는 한국인이 많지 않아 골프를 칠 수 있다면서 맛집과 쇼핑을 언급했고 이에 김영주 부의장은 3박 4일 일정에 대한 비용을 알아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에선 죽창가를 부르고 괴담을 퍼나르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겐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나라처럼 낙인 찍으려 하지만 속으로는 일본 골프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었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한 달에 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일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으로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은 과학과 진실은 관계없이
광우병 괴담, 전자레인지 참회, 괴담을 유포시켰던 것처럼 오로지 반정권 투쟁을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 부의장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괴담 정치의 본질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의 온갖 사법 리스크, 구시대적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코인 게이트는 괴담과 반일 선동으로 덮을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일본의 방류에 대해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IAEA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 세 가지의 여건이 마련되고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방류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연 전 외교부 장관의 2020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의 발언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은 이전 정부로부터 계승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민생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치적 계산입니다. 민주당은 왜 2020년에는 장애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는 단식투쟁을 하지 않았나요? 오염수 방류가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죽창가를 부르던 지난 정부에서는 미리 막아내지 못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떤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승하는 정부와 정당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갑자기 장애투쟁을 이어가는 정당일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날 지인과 일본 골프여행 응원한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앞에 재산을 지키는 일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괴담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음모론 정치는 마약이 맞습니다. 광우병 음모론, 사드 전자파 음모론에 이어 후쿠시마 음모론 장사를 시작한 민주당은 마약 같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것입니까? 검찰의 마약 수사는 사사건건 방해하며 못하게 막는 민주당이 마약 소리에 호들갑을 떠는 것도 모순입니다. 막말이라고요? 막말이라면 전 세계에서 민주당을 따라잡을 정당이 없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 어민들을 밀정이라고 하고 천안한 막말을 한 권칠승 의원은 뻔뻔하게 수석 대변인을 유지하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 운운에도 징계조차 받지 않습니다. 대체 민주당의 윤리위가 있기는 합니까? 어떤 막말을 해야 민주당 윤리위가 열리는 것입니까? 욕설의 대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웬만한 막말은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약 같은 음모론에 중독된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극우 유튜브 프레임 씌우기 전에 민주당이나 돌아보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이해찬 전 대표는 기성언론은 쓰레기 하치장이라며 유튜브 많이 보라고 했습니다. 삼류 음모론자 김어준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나가 고개를 조아리는 게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 아닙니까? 누가 누구에게 유튜브 보라 마라 따지는지 적반하장의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극좌 음모론 유튜브 끊고 과학적인 정치를 합시다. 국민 공예인 장애 투쟁할 시간에 차라리 김영주 부의장처럼 홋카이도 골프 여행이나 다녀오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여행이나 다니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길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 분풀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 직선제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유일한 정부입니다. 온갖 실책과 이념에 젖은 운동권 향수로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한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정당한 정권교체를 쿠데타로 평가절하하며 막말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 민주당식 주장의 쿠데타를 진압하려는 법무부 장관을
민주당의 건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기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사학 채용 비리 등으로 징역 3년, 배우자는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이 김명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본인은 1심에서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과를 보고도 잘못된 수사라는 인식 자체가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반한 것이고 특권의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비리 백화점의 집합체인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비리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둘째, 쿠데타를 진압하려는 법무부 장관을 경질한 문재인 대통령과 경질을 건의한 민주당은 쿠데타에 가담한 공범들입니까? 지역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 광역시에 편입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후보지 선정의 약속이었던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3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구 경북은 제대로 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성공적인 종전부지 개발, 군위군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100년 대계를 꿈꾸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극단적 팬덤 정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당대표 사법 리스크, 전당대 돈봉투, 김남국 코인 등 부패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다 김은경 혁신위를 띄워놓고도 내부를 수습할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합니다. 주말마다 장애 집회를 열어 오염수 거짓 선동과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막말이 국민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검사 탄핵 요구 청원이 당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었고 이른바 개딸들은 이재명이 나서라면서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된 장미란 교수는 페어플레이의 상징인데도 인신공격과 스포츠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규탄대 간판을 내걸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며 개딸 결집에 열을 올리고 개딸들은 그런 당대표를 지키겠다며 검사 탄핵 운운하며 대한민국 역도 영웅에게 인신공격을 퍼붓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상식 파괴가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철회한 날 자당 소속 국회 부의장은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 언론에 들켰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운운하면서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합니까? 주죽 야스 낮엔 죽창과 밤엔 스시입니까? 이율 배반이 따로 없고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팬덤 정치가 심화될수록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커져갈 뿐입니다. 팬덤 정치 확산을 부채질하는 것이 거대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입니다. 뉴스 알고리즘이 국민들을 진영에 가두고 국민 여론을 갈등의 계곡으로 끌어당기는 알고리즘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는 더 보수로 진보는 더 진보로 끌려가면서 자신의 관점과 다르면 상대를 악마화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국회도 제도 개선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바라보는 팬덤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정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가치관의 극단화를 부추기는 거대 포털의 알고리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동참해 주길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에도 민생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주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합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예산이
시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